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는 제2의 서울 부산이 최근 떠들썩해지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국제 행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국가 10개국의 정상들이 모두 초대됐습니다. 아세안의 문화는 이미 세계적이며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GDP 2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단일시장이죠.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런 대규모 국제회의와 함께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라도 오는 건지 추운 날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뭐죠?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줄 서 있습니다. 네, 5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뭐? 평소에 저희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꼭 한번 와서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수라상이라도 차려지는 걸까요? 이거 뭐지? 이곳은 아세안 10개국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한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현장입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각 나라의 대표 음식들을 만나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빵콘 소스가 뿌려진 말레이시아의 꼬치 음식인 사테입니다. 아, 사테 맛있어요. 10개국의 각 부스에서는요, 저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친숙한 태국 볶음국수죠. 파타이부터 돼지고기 덮밥인 팟카파오 무쌉과 예, 치킨과 밥이 함께 있는 브루나이의 나시카토까지.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한국의 갈비탕하고 비슷하죠. 국밥? 싱가포르인들의 보양식으로 유명한 바쿠펜이라는 음식. 궁금하다. 우리나라 삼계탕하고 그다음에 갈비탕하고 믹스해 놓은 것 같은데 국물이 담백하면서도 칼칼하고. 자, 말레이시아의 사테 그 맛은 어떨까요? 음식 중에 현지에서 맛있어요. 먹은 음식인데요. 현지 못지않게 맛있어요. 네, 그리고 뭐 간이나 향신료가 그 향도 맛이에요. 되게 만족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분은요, 아예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왔습니다. 예. 한번 다 먹어보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부르게 됐습니다. 다 드실 수 있을까요? 자, 닭고기와 밥을 함께 먹는 브루나이의 서민식을 지금 드시고 계신데, 우아하니, 예. 뭐,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잘 드시네요. 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현지에서 셰프님들이 다 와서 그 음식을 하신 거라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맛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세안 각국의 현지 셰프들이 직접 한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가 열리는 부산에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각 셰프들은 현지 조리법대로 각자의 노하우를 마음껏 펼치는데요. 이 음식은요,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내는 방식으로 요리합니다. 먹어보시죠. 필리핀 요리 아닙니까? 저거? 맞네. It takes six hours in cooking. 이건 정말 뭐 옮기는 것도 일 아닐까요? 예. 빨리. 자, 이 음식은 레촌이라 부르는 필리핀 음식입니다. 양으로 보아도 뭐 여러 시간 있겠다. 진짜 미안해. 아우. 필리핀에서는 빠지지 않는 잔치 음식이래요. 결혼식 할 때만 먹더라고요. 껍질 바삭바삭하고요. 고기 전체 간이 잘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먹고 싶다, 근데 이거. 아, 저도 또 껍질 먹고 싶네요. 예, 저도요. 껍질 맛있겠다, 이거. 그러니까요, 이 축제 묘미 중 하나는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고국의 맛이 그리웠을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 레촌 맛 어떨까요? 네. 맛은 진짜 비슷해요. 필리핀 음식, 먹던 음식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행사를 준비할 당시에 관계자들이요, 현지 식당을 발로 뛰면서 셰프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고유한 식문화가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통하는 이 보편적인 맛을 찾아다녔다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세안 지역에 갔을 때 좀 쉽게 먹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녹여져 있으면서 또 일반 그 지역의 서민들이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일단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한편 하루 최대 2,000인분을 준비해야 되는 이곳에서는 정말 각국의 요리 구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조리 준비실은요,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인근 대학 조리학과 학생들도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됐어요. 셰프님 도와서 그냥 재료 손질이랑
그런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200인분, 300인분까지 넘어가니까 좀 양이 많아져서 좀 힘들긴 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재료를 삶고 우려내는 국물 요리부터 각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특제 소스까지 총출동했는데요. 자, 현지의 맛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 셰프들 정말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바랑바랑 bumbu semua도 jadi kami dari Malaysia sudah tahu di sini susah. Jadi kami bawa prepare all mix like the powder and then datang sinilah bawa yang powder punya. Itu. Jadi yang macam bawang, lemongrass di sini ada. Jadi kami boleh order sikit jelah di sini. Jadi tidak banyak. 자, 지금까지는 각국 원조 음식을 맛보셨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맛과 맛,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퓨전 음식 맛볼 차례입니다. 네. 자, 활기를 띠고 있는 이곳에서는 흔히 먹는 감자튀김에 김치 올리고요. 특별한 향신료 추가합니다. 아, 저 생각 해봤습니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치. 원래는 베이글 감자튀김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의 맛, 김치에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고수, 고수?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 이거 푸드스트리 기념으로 저희가 이거 개발했습니다. 특별히. 자, 그리고 이 푸드트럭에서는 인도네시아 볶음국수 요리죠. 미고랭 만들고 있는데요. 예. 허허하고 통통한 달걀국수 쓰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꽃이 올라가는 게 불고기예요. 불고기.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낯선 한국의 재료와 우리의 이 음식의 만남 어떨까요? 어디에서 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빵에도 불고기 너무 맛있어요. 예, 그렇죠. 아, 라면 같으면서도 면이 탱글탱글하다고 해야 되나? 불고기가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 먹어보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퓨전 음식이라 너무 맛있었고요. 맨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는데 역시 맥주랑 같이 먹고 이제 너무 맛있었어요. 아, 맥주랑 드셨군요. 아유, 부럽다. 한 나라의 생태와 일상을 담고 있는 음식 때문에 이곳에서는 각 문화를 보다 깊이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원열 셰프를 비롯해서 여러 스타 셰프와 방송인들이 나와서 각 나라의 삶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많이 하고 또 부산 지역 안에서 이런 아세안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장이고 우리 또 시민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하나 된 사람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들을 같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랑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아세안 정상회담 전에 한 아세안 푸드스트리트에서 이렇게 여러 한 아세안 국가들의 음식을 소개함으로써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유한 정서가 한 그릇에 담긴 음식, 이를 통해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교류가 꽃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